2019년 10월 24일 밤 10시 13분입니다. 이승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. 가수 이승환 이야기입니다. 먼저 결론은 제가 이승환을 조금 비판을 할 건데 마음이 불편합니다. 왜 마음이 불편하냐 하면 뭐 이승환은 제가 비판을 하든 말든 저 같은 뭐 덧보잡이야 뭐 신경이 쓰겠습니까만은 제 인생 이력에 있어 가지고는 이승환을 비판한다는 거는 마치 여러 개 손가락 중에서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지적질이라서 제가 좀 불편하다 이겁니다. 이승환 노래가 이런 게 있죠.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. 그 노래 한참 유행하고 할 때 제가 어릴 때인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습니까? 아니면 USB가 있나요? 뭐 CD도 없고 그냥 카세트 테이프로 된 뭐죠? 카세트를 사용을 하는데 죄송합니다. 제가 이 목이 좀 잠겨요. 요즘 계속 이게 목이 좀 그렇네요. 근데 그 녹음을 하거든요. TV에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승환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거나 또는 라디오를 아주 잘 들어야 돼요. 정말 그 군사 정보 감청하듯이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듣고 있다가 네, 다음은 이승환 씨의 뭘 하겠습니다. 라고 그런 멘트가 나오면 빨리 손가락으로 녹음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해야 돼요. 그래가지고 이제 한 곡 한 곡씩 이제 모으죠. 또 어떤 때는 뭐, 녹음을 하다 보면은 밥 먹어라 하면서 엄마가 부르는 그런 소리가 이렇게 녹음이 들어가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불 속에서 막 이렇게 정말 군사작전 하듯이 그렇게 녹음을 하고 그랬습니다. 아마 제 또래 분들은 그런 추억들이 다 있으실 건데 그 중에 한 가수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승환이죠. 아까 불렀던 그런 노래 같은 것들. 그러니까 제 성장기 마음 한구석 감성을 자리 잡은 가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이승환 씨가 나중에 자꾸 변해가더니만 뭐 이승환을 좋아하고 그쪽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뭐 개념 연예인이다, 깨시민이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냥 한쪽 진영에 찌들어버린 왜 저렇게 좀비 같은 정치관, 세계관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 그런 행태를 자주 보여요. 예를 들어서 촛불 가수로 불리잖아요.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정의를 그렇게 신뢰를 하고 진실을 추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언급을 해야 되죠. 어떤 이게 발언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아요. 뭐 또 이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제가 더 극좌로 갔다고 보고 있는 윤도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윤도현도 역시 제가 지적하기에는 제 인생에서는 아픈 손가락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. 윤도현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. 많이 불렀고 또 노래방 가면 거의 불렀죠. 친구들하고 가면. 윤도현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공회 대학교에서 간첩 신영복의 제자인 김제동과 굉장히 가까워 보여요. 거의 뭐 그런 그룹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승환하고 거의 비슷하죠. 이 사람들의 뭐 작업실에서도 예전에 박근혜 뭐 하야하라라고 했던가요? 그런 어떤 플랜카드를 이렇게 창문에 걸고 그렇게 하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지금의 어떤 일어나고 있는 비판을 왜 못하느냐.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걸 말하자면 개그 콘서트인데 정치적인 그 색깔을 많이 드러내죠. 그러면 사람들이 원래 개그는 정치 풍자를 하는 거다. 권력의 풍자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. 절대 안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 전번에 전두환 이명박, 박근혜였던가요? 그 세 명의 사진을 딱 꺼내놓고는 이 중에서 뭐 가장 비호감인 사람은?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퀴즈를 내고 이렇게 까불어 샀던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북한 노동당 집권 세력이 유지되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돈을 그리고 시간을 가장 많이 벌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? 하면서 김대중
노무현, 문재인 이렇게 세 명을 내놓고 그런 풍자 퀴즈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한쪽에 편향된 찌들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. 그런 짓을 이승환이 자꾸 하니까 제가 싫어지는 거죠. 노래는 정말 노래로 봤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요. 영화는 정말 영화로 봤으면 좋겠고 한데 그렇게 안 되는 저의 마음도 참 안타깝습니다. 여기 보면은 중앙일보 10월 16일자에 이승환 이런 발언을 했어요. 나는 70대에도 스키니진을 입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뭐 70대에도 스키니진을 입든 뭐 입든 그거는 자기 자유니까 80대에도 입든 입으면 되죠. 저도 70대까지 청바지 입고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. 그거는 뭐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닌데요. 여기 보면은 이승환은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해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가수로도 유명하다. 진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. 좌편향 또는 좌익적인, 좌경향적인이라고 말해야 되겠죠. 여기에 이번 앨범의 신곡에서도 사회 참여형 메시지는 선명하다. 한번 붙들어 보세요. 노래 가사가요. 나는 돈의 신. 오 나의 개돼지. 워 사랑도 정치도 머니. 머니 이제 돈이라는 거죠. 예술도 쇼미더 머니. 돈의 신.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게 어딨니? 뭐든지 되게 할 수 있지. 방구석에만 있다간 모니터 불빛만 쐬다간 Do the right thing. 뭐 이렇게 그런 노래 가사가 있다 해요. 그는 내 성향을 드러내므로써 팬의 절반을 버렸다는 말도 들었다라고 하면서요. 그 음악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분들을 설득하지는 못하겠다라고 말했다. 뭐 설득 안 해도 돼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구독자 공유해주세요.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런 말 안 하잖아요. 그런 설득은 구차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. 다 인간이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지 해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. 뭐 이런 소신은 좋다고 봅니다만 이 노래 가사로만 본다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좌익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꼬집는 가사여야 되잖아요. 그리고 보세요. 돈이면 안 되는 게 뭐니? 이렇게 비판을 해놓고는 일어났어요. 공연은 자본의 미학이다. 라면서 티켓 수입 전액을 투자해서 관객들의 기대를 120% 뛰어넘는 공연을 만들겠다. 공연은 자본의 미학이다. 예, 돈의 힘을 믿는 거예요. 돈의 기능을 믿는 거예요. 그러면서 돈이면 뭐가 안 되겠어라고 돈을 비하하는 노래 가사를 쓰잖아요. 안 맞죠? 앞뒤가 안 맞죠? 이렇게 허술한 거예요. 이승환 씨가 당연히 노래로서는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범접할 택도 없는 이런 지적이겠지만 그 정도로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구조만큼은 굉장히 허술해요. 이런 허술한 철학적인 구조로 그런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자꾸 하니까 제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 비판을 하면서도 저의 어린 시절까지 이 상처가 나게 되니까 되돌릴 수는 없지만 좀 아픈 지적이에요. 그래서 이승환 씨라든지 윤도현 씨를 지적하는 거는 뭐 김대중 같은 사람, 김제동 같은 사람은 저는 어차피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참 아픈 비판을 지금 하게 되네요.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.